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G스피어를 활용해서 자, 지금 보시는 요 동물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메쉬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능을 제어하는 단축키나 팁들을 단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 보시고요. G스피어는 기능들이 이제 나름 되게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어떤 형상이 크고 쉽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용력을 좀 키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자, 여기 라이트 박스 있죠? 자, 라이트 박스에 보면 gspear.gpr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혹은 라이트 박스 끄고 자, 여기 툴에서 요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시고, 화면에 클릭 드래그하면 스피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히 에디트 버튼을 누르셔야 화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자,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스피어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무브 툴로 자, 이동을 하면 쭉 길게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화면을 조금 옮기겠습니다. 크기 조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무브 툴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스피어가 움직이는데, 자, 여기 보면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스케일, 말 그대로, 크기를 조정하는 건데, 제어하실 때는 아래 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좋습니다. 좌우로 하시면 좀 뻑뻑하죠, 그죠? 아래 위로 크기 제어하시고,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스피어 자체를 이렇게 로테이트. 그러니까 약간 트위스트 개념인데, 보통은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지금 보시는 이렇게 보면 하얗게 실선이 있잖아요. 요 실선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로테이트.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그럼 관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실 때는, 드로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축키가 보이시죠? Q, W, E, R. 자, 요거는, 좀 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WER. 그래서, 자, 스피어 생성했죠? 그 다음에, 이동하실 때는 W. 이렇게 이동. 그 다음에, 스케일은 E. E키 누르시고. 로테이트는 R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냥 무브 툴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로테이트 느낌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하고 무브. 요게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절을 계속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Q 누르고 스피어 생성, W 누르고 이동, 또 Q 누르고 생성, W로 자, 이동, 자, 이렇게 지그재그, 자, 이런 형태들을 쉽게 쉽게 만들어 보면서 익혀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렇게 하셨으면 자, 또 한번 더 복잡하게 나가 보겠습니다. Q를 누르시고 자, 요 사이에 요 스피어를 또 클릭 드래그하면 새로 또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럴 때뭐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보일 수 있는 수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이동. 또 Q, 또 W 키로 이동. 자, 요거 하실 때 조금 주의할 점은 자, 여기 사이에 생성한 스피어. 자, 요 사이즈가 적당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그리시면 이 안쪽으로 파묻혀가지고 형태가 좀 부정확하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쉽죠? Q 생성 W 이동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동물 형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나뭇가지나 복잡한 형태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설정 방법이고요. 자, 좀더 자세하게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얹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Preference 가셔가지고 Init.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스피어 다시 그리고 자, 필히 Edit 누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하실 때, 자, 여기서
드로우 모드에서 이렇게 하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단축키 X키를 누르면 대칭 모드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양쪽에서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대칭 모드 일단 해제하시고요. 자, 요거는 실습 과제 그 형태를 만들 때 할 거예요. 자, G스피어를 이제 자세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다루시려면 요거는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플로우 켤게요. 자, 플로우를 켜니까 바닥이 좀 기울어져 있죠. 스피어도 기울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른 자세로 놓기 위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할때 시프트 키 누르고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드로우 모드로 할게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바탕을 드래그하면 정자세로 딱 바르게 오잖아요. 근데 요게 잘안 돼요. G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상단에 요거 잘 보세요. 자, G애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G애드. 그러니까 애드 추가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자, 스피어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자, 시프트 키로 누른 상태에서 자, G애드를 꺼 주세요. 꺼 버리면 다음에 하실 때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싹 드래그 했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귀찮더라도 요거 좀 외워두시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또 진행해 볼게요. 자, 드로우 모드죠? 드로우 모드이기 때문에 스피어 생성하시고 W 키 누르고 이동, 또 Q 누르고 생성, W 누르고 이동. 크기는 그릴 때좀 적당하게 미리 좀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요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요 Q를 눌렀어요. 자, Q를 좀 크게 만들었죠. 그죠? 크게 만들어서 이미 만들었던 스피어가 좀 가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동 키로 자, 땡기면 자, 지금은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러시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자, 브러시 크기를 키울게요. S 키로 자, 조정할 수 있죠. 브러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자, 이동 키로 이걸 땡기면 자, 스피어가 안쪽에 있는 스피어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브러시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관절을 조금 더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이에 요거 여기도 하나 관절 생성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려버리면 자, 안쪽에 있는 기존의 것잘안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어를 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조절을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관절 형태로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상위 스피어와 하위 스피어 상하 개념이 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렸던 요 스피어를 우리가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스피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루트 스피어가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린 요 스피어는 가장 하위 개념. 나머지 중간중간 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냐면 자, 요거 좀 키울게요. 자, 크기를 좀 키우고 자, 여기서 자, 요 스피어를 움직일 때 우리가 보통 자, 이거를 우리가 뭐 관절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뭐 팔꿈치 뭐 팔이라고 생각. 팔을 움직이면 우리 손목, 손가락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상위 옵션, 상위, 상하 옵션. 자, 그래서 요걸 제어하실 때는, 자, 이동키. 지금 무브 상태에서, 자, 얘를 움직이면, 자, 이 스피어 하나만 지금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위 스피어를 같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하위 같이 할수 있죠? 그럼 자, 요 스피어를 움직일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같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Alt를 누르고 들어가면, 자, 하위 말고 지금 선택한 요 스피어의 상위 스피어 있죠? 자, 여기에 영향이 갑니다. Alt를 누르면. 네. 자, 안 어렵죠? 컨트롤 드래그는 하위 스피어를 함께 제어할 때, Alt 드래그는 뭐 하위 포함해서 바로 윗 단계의 스피어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시프트가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이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좀 직선이 잡혀요. 그래서 이 직선이 잡히는 그것도 뭐냐면, 자, 내가 선택한 이 스피어하고 바로 상위 스피어를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을 직선으로 잡아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작업할 때 좋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시면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스피어를 추가 삭제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스피어를 그려놨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아놓고 요 가운데 스피어를 추가하고 싶단 말이에요. 추가하실 때는 드로우 모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드로우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스피어 가운데를 클릭만 하시면 여기 스피어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동해 보면 알수 있겠죠? 드로우 모드 클릭. 자,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무브란 말이에요. 자, 무브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중간 드래그 클릭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Q 드로우 모드. 자, 요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클릭. 자, 클릭 계속하면 이게 전부 스피어가 되고요. 빼실 때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요 스피어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를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빠진다. 클릭하면 또 형성이 된다. 자, 요 개념.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제어하기 크게 이해하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요거만 되면 자, 이제 실전 모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뭐냐면, 자, 요거를 이제 메쉬화를 시켜야 되겠죠. 메쉬화 시켜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G스피어 같은 경우는 자, 우측 패널에서 자, 여기 어댑티브 스킨, 자, 요거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프리뷰, 자, 메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미리 보기예요. 프리뷰 끄면 다시 나오고요. 단축키는 A입니다. A. 자, A키 눌러서. 요건 작업할 때 수시로 A키로 눌러서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보면 스피어가 막 중복이 돼 있다든가 스피어가 파묻히고 이러면 메쉬가 깨져요. 예. 자, 그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 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메쉬 구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확대해서 자, 요거를 와이어 보기. 요거 혹은 Shift F를 누르면 자, 와이어 구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폴리 그룹도 나눠져 있고. 자, 요 와이어 구조는 지금 보시면 자, 어댑티브 스킨을 봤을 때 여기 다이나메시 구조야. 다이나메시 레졸 뭐256 단계. 예. 그래서 원하는 걸로 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다이나메시보다는요. 그냥 Subdivide 방식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이나메시를 0으로 해놓고요. 자, 프리뷰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0으로 해도 지금 안 바뀌어요. 껐다가 다시 켜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프리뷰 다이나메시가 지금 0이죠, 0. 0인 상태에서 프리뷰를 보면 자, 일반 메시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 메쉬를 density를 조정하시면 자, 우리가 divide 값을 조정한 그런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1단계로 했을 때는 아주 로폴 형태의 구조가 보이고요. 자, 요거 적당한 걸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프리뷰 모드지만 그러니까 브러쉬로 스컬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컬핑. 그래서 내가 만든 스피어 구조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메쉬가 보기가 좋지가 않으면 자, 스컬핑을 하면서 어떤 느낌 그런 걸 잡아 볼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서 스컬팅을 많이 하시길 권하진 않습니다. 그냥 테스트 삼아서만 하시고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스컬팅을 이렇게 했죠. 한 다음에 프리뷰를 껐다가 다시 켜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스피어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면요. 바꿔버리면 내가 스컬팅한 요 구조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자, 이것도 해볼게요. 자, 스피를 그리고 이동키로. 아, 뭐 했다 쳐요. 자, 지금 너무 크기가. 자, 요렇게. 그러면 지금 스피어 구조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자, A키를 누르면. 자, 아까 내가 했던 거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한 거를 메쉬로 넘기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메쉬로 넘길 때는 자, 밑에 Make Adaptive Skin 요걸 누르면 되는데, 자, 누르기 전에 미리. 자, 요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면, 자, 여기, 툴에, 그러니까, 툴이죠? 툴에 있는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등록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기 전에 요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뭔가 새로 형성이 됐어요. 자, 지금 선택된 거는 G스피어 1번이고요. 스킨 언더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자, 요건 메시화 된 거고요. 자, 헷갈리죠? 그러면, 자, A키로 눌러서, 자, 요거는 스피어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요건 스피어입니다. 자, 아까 새로 생성한 거, 요게 이제 메쉬요. 진짜 메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컬핑. 고정화해서 할수 있다. 뭐, 이 말이에요. 그럼 스피어. 근데 보통 이렇게 쓰진 않고요. 자, 요 스피어를 유지를 하면서, 같이, 좀 하고, 뭐, 연결을 해서, 뭐, 바인딩해서 같이 이제, 포즈를 잡는 거, 이런 걸할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피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 이 메쉬를 불러 오실 때에는, 서브툴로 가서, 뭐, 어펜드, 혹은 인서트로, 자, 내가 만든 스킨 언더바 뭐라고 돼 있죠? 자, 요거를 하면, 자, 이게 불려 와집니다. 그래서, 자, 이동 키로 지금 이동해 보면, 요거죠? 자, 이렇게. 예. 그래서 같은 공간에다가 놓고, 미리 보기를 꺼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에 따라서,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어떤 방식을 써도 이제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물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 레퍼런스는 뭐제 스터디 카페에 있다 올려가지고 그 설명란에 제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업 만들면서 같이 따라하면 무리가 없겠죠. 자, 이니트 하고요. 자, 여기서 스피어 그리고 자, 에디트. 자, 시프트 키로 눌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G에도 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몸체라고 그러니까 몸체. 골반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정면입니다. 정면 뷰에서 자, 대칭 X키 누릅니다. X키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이 드래그 되는데 가운데에다 딱 놓고 하시면 지금 가운데 보시죠? 지금 요 커서가 연두색으로 되면 요건 이제 스피어가 하나만 그리죠. 대칭 모드지만 딱 가운데 놓여지고 요건 이동하시면 좌우로 드래그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고정돼서 그러니까 중심 스피어를 만들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스피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자, 옆으로 돌려서 자, 요렇게 자, 요게 몸체입니다. 몸체. 자, 저는 요거에 듀얼 모니스 요걸 보고 하고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리. 자, 다리 관절 적당히 하고 더블 키 누르고 이렇게 땡기고, 그 다음에, 또, 스피어 생성하고, 땡기고, 이런 식으로. 자, 뒷다리라고 보시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양이가 좀 웅크리고 있는 자세죠. 자, 뭔가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딱 대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 자, 스피어는 적당히 생성하면 되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이것도 안 움직이죠? 자, 이런 경우는 브러쉬 사이즈 작게 해서. 자, 이게 발입니다. 자, 사이즈 키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자, 고양이 뒷다리. 자, 앞쪽 만들겠습니다. 앞쪽. Q, 스피어 생성. W 이동. 자, 요거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땡기면 여기가 이제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스피어를 조금 키운 다음에 다시 하나 작게 그려서 이동키로 요렇게 예, 요렇게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앞으로 와서 자, 스피어 또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발. 자, 지금 다리만 된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툴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따라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천천히. 예. 영상 멈추시고, 예. 다시 보면서 하면 좋겠죠. 자, 이제 머리하고 꼬리가 남았네요. 자, 앞에서 하겠습니다. 자, 정면뷰로 딱 보셔가지고. 자, 가운데.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두색 선이 올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자, 여기서 머리를 바로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요건 목이라고 생각하고, 목.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본격적인 두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로 아래 위로 크게 한 다음에 자 이동키로 좀 당기면 자 어때요? 자 조금 귀엽게 만드시려면 머리를 크게 스케일로 조금 키우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정면에 오셔가지고 자 귀를 만들겠습니다. 큐. 자 일단 베이스가 될 스피어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스피어를 또 하나 얹은 다음에 요거를 이동키로 자 귀기 때문에 귀가 뾰족하죠.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자 쉽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기시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애초부터 이렇게 잘 만들면 괜찮고요. 하다가, 자, 모양 제어를 좀 하실 때는, 뭐, 이동하실 때도, 자, 컨트롤 키로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면 좀 보세요. 예,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게 나름, 좀 생각하면서 만드는 재미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입쪽이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너무 키우니까, 곰 같다, 그죠? 자, 요거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도 뭐, 고양이를 뭐 많이 만들어 본건 아니고요. 자, 이 강좌를 찍기 위해서, 잠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도 이렇게. 하시고 자뭐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또 조정을 하는 시간은 따로 가지면 되니까 일단 큰 형태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A키 눌러서 미리 보기 한 번씩 보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깨지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수로 Q 누르고 이런 데다 스피어 찍기만 해도 스피어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클릭만 해도 스피어 생겼어요?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A키 누르면 보세요. 아, 여기 이상해져. 예? 자, 이런 거 찾아서 없애는 게 고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A키 누르고 뭔가 깨진 게 있으면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시거나 원인 규명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꼬리 한번 보겠습니다. 꼬리도
자, 연두색 포인트가 생길 때 Q로 살짝. 그다음에 자, 이동 키로 바로. 잠시만요. 자, 이동 키로 바로 땡기면 자, 여기가 굵어져요. 그래서 스케일러 좀 베이스가 될 스피어는 따로 이렇게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쭉 나가도 될 거예요. 고양이 꼬리가 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자 그다음에 요거 아까 내가 알려드린 팁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절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길게 당긴 다음에 그죠? 당긴 다음에 드로우 모드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클릭만 해도 스피어 생성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세 개를 생성하고 고양이 꼬리가 그 상태에 따라서 형태가 좀 많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긴장을 하거나 뭐 화가 났다거나 할 때, 예, 꼬리 모양이 바뀌죠. 자, 그래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이런 거 재밌게 자기가 아는 지식들 동원해서 만들어 보면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A키 눌렀을 때, 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어댑티브 스킨에서 자, 다이나 끄고요. 덴시티. 자, 덴시티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형체를 만들 때 예,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P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보시고 자, 고양이가 조금 말라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각이 져 보인단 말이에요. 자, 각이 져 보이는 거는 중간중간에 스피어를 추가를 해서 더 곡률을 잡아주시면 될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한다고 따라하기 힘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거 손에 조금만 익으면 얼마든지 재밌게 이제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잘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을 한 다음에 자, 메쉬 구조를 따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스피어 모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 하면 자, 여기 스킨 언더바 뭐라고 생겼죠? 요거 잘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브툴로 가서 어펜드 자, 스킨 언더바 네. 그러면 이렇게 중첩된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스컬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메쉬 구조는 그 덴시티 값이 좀 낮은 상태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디바이드를 조정해서 자 이제 본격적인 스컬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G스피어에서 제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웬만큼 다 드린 것 같고요. 또 괜찮은 기능이나 강좌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